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12일, 음력으로 신축년 음력 3월 초하루 사시오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제 4차 유행 단계를 정부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신축년 4월은 옛부터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그렇게 일컬어 왔습니다. 제주, 제주 4.3 사건을 위시로 해서 하여 세월호 사건 등이 일어났고 4.19 혁명이 일어났고 모든 부분이 움트는 무생명의 움트는 이 계절로부터 4월은 옛부터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더 힘든 가운데 오늘의 공문에 공부하는 내용의 주제는 생명 사상에 대하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불교에 귀의하게 되면 첫 번째 계목이 살생을 하지 말라. 살생이라는 악행을 하지 말고, 그 반대로 선행을 해서 무생명들을 방생을 하라. 이러한 것이 부처님이 개요 율법의 첫 번째 종목인데, 근래 들어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는 증오 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사건과, 아틀란타 총기 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사망 사고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얀마 사태로 민주형 항쟁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약 600명 이상의 어린이들까지 살상이 되고 있고 미얀마 영국 주재 대사가 추출이 되어서 국제관계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어떠느냐? 국내적으로 보면은 저, 정은이 어린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모녀의 피살 사건 또 서현 어린이 학대 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 사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성과 인간성과 또 종교성과 또 불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양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길러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여하면서 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무생멸과 미물까지도 방생을 하면서 같이 우리가 살수 있는 이러한 것을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공부를 이러한 연구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공자님께 무엇이 죽음이냐 모르니까 공자님께서는 태어난 것도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까지 얘기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또 실존주의 철학에서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극복해야 한다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볼수 있고 또 신비적으로도 볼수 있고 추상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생은 태어남은 불교에서는 무생의 생, 도와 성의 자리에 결부되어 시공이 끊어진 자리가 무생의 생인 것입니다. 옛날 선사스님들이라 공부가 높으신 도인 스님들, 선사스님들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마지막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역사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며 생사가 도리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1년에는 추나추동의 사계절이 있고 인생에는 생로병사의 사계절이 있고 전 우주에는 성주괴공의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절 속에서 정신과 육체, 마음과 육체 이런 것이 구분된 것이며 이런 것은 불생불멸하여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도리인 것입니다. 옛날 선사 스님들에 대한 공부는 이 육신을 죽는 것을 허옷을 버리듯이 갈아입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치우시나 해서 생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등은봉 선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옛날 그큰 스님들은 어떻게 열반하시고 돌아가셨느냐. 예, 옛날 그 등은봉 선사의 물음에 제자들이 큰 스님들은 앉아서 좌탈인만 한 경우도 있고, 가다가 말씀하시는 중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걸어가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 등은봉 선사는 나는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걷다가 죽겠다. 그래 가사장삼을 속아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서 걸어가는데 가사장삼이 빳빳하게 이렇게 서있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이 죽고 사는 것을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이며 또 관계지한선사는 어땠습니까 관계지한선사는 야 내가 몇돌 며칠 날갈 테니까 장작불을 거기다 쏴라 쏴놓아라 그래야 장작더미 위해서 나는 가노라 불을 지펴라 그러면서 흔 옷을 버리시지 이렇게 가신 분이 관계의 지안선사인 등은봉선사인 것입니다. 고려의 보조국사는 또 어떻습니까? 진울보조국사는 부처님 제자들이 당신의 상자들이 100명이 되는데 부처님 법을 의심을 하고 믿지를 않고 항상 회의적인 그런 꾀만 부리고 나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 내가 모년 모월 모일에 갈 테니까 법상에 올라서서 너희들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라. 내가 가고 나면은 물, 물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야 제자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말씀하는 이런 얘기를 백문 백답을 하시고 법상에 오르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근세 오대산 초대정정 방아암 대선사께서는 또 어땠습니까? 당신이 가실 그런 것을 미리 아시고 아침에 미음을 항상 드시는데 미음을 드시고 가사상삼을 수하시고 좌탈 임망하셨습니다. 법상에 언제 서서 이렇게 뻣뻣이 정진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열반을 하신 분들이 큰 스님들의 삶의 궤적이고 삶의 흔적인 것이며 이러한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과 이러한 노력과 불성과 신성, 자비성, 인간성을 구현해야 될 우리 5천만, 8천만 국민이 세계 인류를 치유하고 지도하고 모범 K방역 국가로서의 정신적인 주체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러한 새 모녀 사건이랬는지 정은이 어린이 사건이랬는지 또서연 어린이 학대 사건이랬는지 무생명들에 생명 생명들에 대한 것을 존경과 경외심과 이런 것을 증양을 하시면서 방생을 어디라 해야 될 거고 불우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러한 국민들이 이러한 사건이 국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특히 잔인한 사고를 맞아야여 만물이 벚꽃 같다 으로 생동하는 이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내에서 모든 부분이 트라우마가 국민 정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새범새 기운과 더불어 싹 씻어내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옛날 큰 스님들아 도인 스님들아 성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 어떻게 불우한 사람을 도왔는가 지금 국민소득이 그렇게 오르고 세계 세계 OECD 가운데 이한 경제성장을 했는데 이보다 더한 풀뿌리 버리겠떡 이런 것을 잡수시면서도 이웃을 살피고, 배려하고, 돕고, 자비를 나누고 이러한 국민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 종교 모든 부분에서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기독교, 천주교에 있어서의 사랑, 애민이란 부분이 다시 우리가 이 엄청난 코로나19의 대처방, 대처 속에서 우리가 더한층 그런 것을 국민 전체가 유대를 강화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배려하면서 약자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계승해야 되고 우리 역사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백신 전쟁과 더불어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금 현재 LH 아파트 사건이라든지 LH 사건이라든지 왜 이렇게 우리보다 지금 시대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풀뿌리와 피나무 죽과 보리 죽으로 연맹해 온 우리 조상들이고 이 나라입니다. 가진 것을 이웃에 베풀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때 이러한 생명경시 사상이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있더라도 전 국민의 정신이 그런 방법으로 흐트러지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름이는 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있으면 그 민족의 뿌리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5천 년 동안 이루면서 그가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같이 챙기고 이웃을 배려를 하고 또 이웃을 돕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을 역량에 따라서 베풀고, 보시를 하고, 자선을 하고, 이렇게 갖고 온 것입니다. 같은 가족 사회에서도 지금 코로나19 가정, 일반 가정 사회에서도 코로나19로 얼마나 지쳐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야 저는 엊그제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종무원에 그러한 것을 제일했습니다. 국민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위하여 국민정신이 많이 지금 흐트러지고 생명경지사상이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19 트라우마 국민정신치유센터를 각 도마다 하나 내년 3월이 대선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니까 이걸 지방정부나 정부의 보건복지와 질병청과 더불어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서 국민 정신을 고향해야 되고 수행 정신과 생명 중시 사상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잔인한 사월을 맞으면서 부처님 모신 날에 연등법회와 더불어 등을 밝히면서 우리 다 같이 생명 경시사상을 없애고, 생명을 중시하는, 약자를 배려하는 이러한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고, 참여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항상 지난번 K문명 포럼과 초하름날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법문을 경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 주신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고 간의 재절이 태평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